지난해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40개국이 넘습니다. 이들 국가는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전에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인구의 12%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인구 930만 명의 이스라엘에서 벌써 100만 번째 접종자가 나왔습니다. 접종 시작 2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100명 중 11.5명이 벌써 1차 접종을 마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의 바레인으로 인구 100명 중 3.49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들여온 영국은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주 사이 두 번 맞아야 하는 접종 간격도 12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회차 접종자 수를 늘리려는 건데 제약사와 의약계에선 효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누적 2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데 접종 속도는 목표치의 7분의 1에 그쳤습니다. We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it run smoothly and have 20 million doses into people today by the end of the 2020, which was the projection. Obviously, it didn't happen, and that's disappointing. 각 주별로 다른 대응책도 접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인데 공화당 내에서조차 연방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 주선 최우정입니다.